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시작은 산뜻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던 8월,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살아나던 주식시장이 파월 의장의 8분 연설로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담이지만 덕분에 서대리의 일반계좌 올해 수익률도 다시 마이너스의 세계로 재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연금계좌 수익률은 0.45%, 금액으로는 67,790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8월 한 달간 S&P500과 나스닥이 4% 넘게 빠졌지만 지금은 왕이 된 달러의 환율 상승 덕분에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커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8월 31일 기준 서대리의 연금계좌 종목별 현황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계좌 추세를 살펴보면 7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8월에도 연금계좌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물론 최고 기록의 핵심 원인이 매월 35만원씩 꾸준히 납입한 덕분일 뿐 실제 투자 수익은 올해만 마이너스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마냥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역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 테니 지금과 같은 하락장일 때 열심히 모아야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상의 월별 계획 금액과 비교해보면 달성률은 99%로 약 18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좋을 때는 계획보다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결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말이죠. 지금은 계획보다 밑에서 머물고 있지만 세상이 돌고 도는 것처럼 결국 서대리의 연금계좌 역시 위로 재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종목별 수익률과 이 차트를 볼 때마다 항생테크 ETF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계획보다 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피할 수 없네요. 늘 그랬듯이 8월 거래 내역은 기계처럼 동일합니다. 8월 2일에 35만원을 입금하고 S&P 500, 나스닥, 항생테크 ETF를 비중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ETF들의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왔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19,96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5,400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2,850원이 들어온 덕분에 8월 3일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두 주 추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배당금이 생활비를 커버할 만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아도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금 알람은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TR ETF 대신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로 모아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연금계좌라 배당소득세가 없기도 하고요. 올해 내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주식 100%로 투자하는 서대리의 연금계좌는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을 전혀 하지 않지만 매월 적립식 매수를 통해 시점 분산이라는 1차 안전장치가 있고 위기에 더욱 강력해지는 달러 자산 베이스에 환노출 ETF를 모아가는 2차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두 가지 안전장치 덕분에 올해 8월까지의 코스피와 S&P 500 수익률은 둘 다 마이너스 17%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4%이지만 서대리의 연금계좌는 마이너스 9.6%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금계시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은 만큼 앞으로도 지금의 투자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의 수익률을 위해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은 시장 방향의 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월적립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대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현금 흐름 만들기는 노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그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계획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이 관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고민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서대리는 다음 달 연금 결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